나만 알려주면 안 돼? 크림에서 구매하실게요. 뒷면도 진짜 귀여워요. 진짜 조끼 10개 넘게는 팔았을걸요 제가? 텀블러가 필수거든요? 묻히는 포기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나 간택 받았을 수도? 탈색모 관리템들의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랜선으로 영업을 많이 한다면 이 기지를 오프라인에서 참지 못하고 약간 방판 느낌으로다가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꽤나 이거를 하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물어봐 주는 그거 뭐야? 그거 어디 거야? 나만 좀 알려줘. 이렇게 공답 요청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저에게 물어봐주는 공답 요청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 니트는 나이키 제품이고 요게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2년, 3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키 공홈에서는 구매하지 못하고 크림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니트가 어딜 봐서 나이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착한 사람에만 보이는 것처럼 약간 매직아이 같이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수우시가 보이시나요? 패턴 조직감으로 수우시 로고를 나타내는 방법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였는데 이 니트가 면소재 니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툭 떨어지는 핏감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 좀 낭창한 느낌을 보여주는 핏이에요. 내 몸선을 잘 살려주는 느낌의 핏이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나 핏 같은 느낌들이 평소 나이키에서 보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크림에서 리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나이키 니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에서 구매하실게요. 다음은 또 옷이에요. 제가 휩트 팝업을 갔을 때 제가 입고 간 플리스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인데요. 더 뮤지엄 비지터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귀염 뽀짝 발랄한 요런 느낌의 옷이 몇 없거든요. 근데 저는 행사 갔을 때 TPO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휩트 팝업 스토어의 달콤한 느낌이랑 이 플리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플리스인데 자켓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이 안감 처리가 엄청 두툼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인으로 여러 겹 레이어링하고 요 제품을 아우터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뒷면도 진짜 귀여워요. 이 플리스 자켓의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가 아이보리 톤이다 보니까 하의를 어떤 컬러를 매치를 해도 다 찰떡처럼 받아 먹더라고요. 상의 자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크게 힘을 쏟을 필요 없이 뭔가 성수동 연무장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느낌으로 OOTD를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플리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원 컬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턴감 있는 플리스 근데 자켓처럼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가지고 진짜 이거 하나 사두고 엄청 뽕뽑 입고 있는 플리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방인데요. 요게 빠질 수 없죠. 이 가방은 붕크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친구들 만날 때나 미팅하러 갈 때나 이 가방을 정말 정말 자주 메거든요. 근데 이 가방 어디 거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들 쿨결제를 하더라고요. 진짜 조끼 10개 넘게는 팔았을걸요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보통 나일론 가방들이 나일론 패브릭 특성상 허물탱허물탱하고 축축 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가방도 나일론 가방치고는 엄청 합리적인 가격대까지는 아니거든요. 살짝 오버프라이스된 느낌이기는 한데 여러 패션 플랫폼에서 쿠폰 같은 거 적용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고 느꼈던 거는 나일론 가방인데 너무 탄탄하다. 나일론 가방 명품 중에서는 프라다 가방이 있고 조금 더 가격대로 내려가면 포터 가방도 있는데 그 두 브랜드에 견줄만한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라다 포터에 비해서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저는 너무 미니백도 그렇다고 너무 빅백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이즈가 너무 적당해요. 어지간한 보부상들은 이 가방 캐리할 수 있을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나일론이 아니고 손잡이라든지 크로스 끈이라든지 그리고 또 붕크하면 이 버클 장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다 부분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멋있고 시크한 느낌의 나일론 가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내리고 되게 와리가리한 날씨들이 많았잖아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막대기가 좋아가지고 이번 겨울에 정말 뽕뽑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겨울뿐만 아니라 진짜 사계절 내내 휘뚜루 마뚜루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데일리백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텀블러가 필수거든요. 근데 이 텀블러도 탐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팔았어요. 텀블러는 GBH 제품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예요. 요게 화이트가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버가 있는데 실버가 조금 더 트렌디해 보이잖아요.
왜 귓속말을 하지? 무튼 그래서 저는 실버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제 주변에 운전하는 친구들 다 이거 씁니다. 이게 보냉도 보냉인데 보온도 진짜 잘 돼요. 저는 이번 겨울부터 아이스 음료 섭취량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는 텀블러입니다. 그리고 이 텀블러가 용량도 300ml예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용량이어가지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텀블러예요. 저는 이거 운전할 때도 사용하지만 집에서도 그냥 커피 한잔 내려 마실 때 이 텀블러 정말 자주 사용하거든요. 저의 24시간 동안 꼭 붙어 다니는 베스트 프렌드 재질의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향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향기 제품들을 또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파워 제이기는 하지만 저도 너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향수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향수는 뿌리지 못해도 묻히는 포기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요 친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라브아의 드라이 시트라고 요거는 건조기 시트예요. 제가 건조기를 구매하고 나서 정말 삶의 질이 대폭 상승했거든요. 진짜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건조기 시트를 같이 사용하니까 삶의 질 수직 상승이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건조기 시트만큼은 라브아가 짱이다. 세탁실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고 저는 이게 떨어지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두 가지를 쟁여놨습니다. 건조기 시트도 여러 가지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향기가 진짜 단조로운 게 많은데 라브아는 일단 향기 자체도 되게 풍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쓰는 티슈 타입의 드라이 시트보다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쓰는 걸 선호하거든요. 요즘에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갔을 때도 스타일러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스타일러에 향기 시트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휴대성에 용이한 제품들이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컬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당장 건조기 시트가 필요한데 어디서 사지 할 때는 컬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향수를 뿌리지 못하고 약속 장소를 가도 내 옷에서 라브아 건조기 시트만의 은은한 향취가 생각보다 되게 길게 배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건조기 구매한 친구들이 꼭 저한테 물어봐요. 너 건조기 시트 어디 거 쓰냐고. 저는 항상 라브아 외길입니다. 정말 모든 향이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향은 프랑지파니 앤 가이약이라는 향인데 진짜 포근한 꽃향이고요. 그리고 핑크색은 튤립 앤 프리지아라고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든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진짜 상큼하고 푸릇한 꽃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살냄새 향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사대주의에 푹 절여진 미국 살냄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글로시의 향수입니다. 글로시의 유라는 향인데요.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이제 한 2년?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리뷰들을 쭉 읽어보면 살냄새 향수로 쓰기 좋다. 그리고 딥티크 플레르드 뽀 가성비로 쓰기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향수를 추천하기는 하는데 NY Girls들이 다 이 향을 뿌리고 있어. 이런 리뷰가 있을 정도로 저도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LA, Kelly Girls 보다는 NY 걸스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이게 진짜 살냄새인데 르라보 어나더 13 잘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로시 유에도 암브록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르라보 어나더 13의 감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세 번을 시향했는데 세 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로시의 유도 이거 감택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써봤는데 나 간택 받았을 수도? 싶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잘 맞는 향이었습니다. 이게 비록 리뷰에서는 모든 NY 걸스들이 글로시의 유를 쓴다고 할 정도로 뉴욕 안에서는 굉장히 이 향수가 흔한 향이지만 우리는 뉴욕에서 살지 않잖아요. 심지어 저는 경기도 북부 쪽에 살고 있어서 좀만 걸어가면 38선이거든요.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향수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유니크한 살냄새로 사용할 수 있는 향이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향수도 거의 제2의 셀링급일 정도로 뿌리고만 나가면 이 향수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글로시의 제품인데 이거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일단 절반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구매하기가 너무 귀찮거든. 진짜 갖고 싶은 친구들은 구매대행 직구를 통해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향수 중에 하나고요. 구매대행이나 직구를 해도 가격대가 막 완전 오버프라이스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남들과 겹치지 않는 살냄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살냄새 향기들도 각각의 무드가 있잖아요. 요거는 멋뿜 터지는 살냄새예요. 진짜 딱 그 NY 걸스들의 살냄새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나이키 니트처럼 굉장히 벌키한 니트에다가 레깅스에 어그나 웨스턴 부츠 같은 거 신고 헤어도 원컬러 안 돼.
옴브레 스타일 시크하게 토트백을 어깨에 싹 걸쳐주고 맨하튼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는 NY 걸스들의 살림새야. 그곳이 바로 글로시의 뷰다.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탈색을 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또 좀 준비 중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탈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두피가 그렇게 아픈 것도 없고 모발이 그렇게 많이 상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꾸준하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탈색을 했을 때도 빛을 바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들도 탈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탈색목 관리템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기본 옵션 저의 헤어케어 제품들 있죠? 라이아 프로알테인 샴푸, 라이아 단백질 트리트먼트, 그리고 라오시 오리지널 헤어 팅크처, 나르카 헤어 에센스. 요렇게 네 개는 고정이에요. 참고로 나르카 헤어 에센스 다 써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대용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헤어 에센스 공병을 비운 적이 없거든요. 무튼 그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우 개무거워. 로레알 비타미노 샴푸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컬러 샴푸입니다. 저처럼 탈색이나 염색했을 때 노란기나 빨간기를 좀 잡아주는 샴푸거든요. 이것도 제가 염색했을 때 꾸준히 쓰는 샴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전에는 염색만 했어가지고 소형량으로 구매해서 쫌쫌따리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탈색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고자 1500ml 1.5L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레알 비타미노 샴푸를 한번 펌핑을 하고요. 라이아 프로알테인 샴푸를 한번 펌핑을 해서 두 가지 샴푸를 한 번에 믹스를 해가지고 샴푸를 해줘요. 그러면 두피부터 모발까지 관리도 되면서 컬러감도 예쁘게 빠지기 때문에 요거랑 프로알테인 샴푸 요렇게 섞었을 때 너무 궁합이 좋았고요. 아베다의 뉴트리 플래니시라는 제품이고요. 리브인 컨디셔너예요. 뿌리는 컨디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드라이 하기 전에는 나르카 헤어 에센스를 쓰고 그리고 모발을 완전히 건조하고 난 뒤에 요거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줘요. 탈색목 특유의 모발의 건조함, 퍼석함이 있어요. 그거를 되게 윤기나게 잡아주고 그리고 모발이 기신 분들은 모발이 잘 엉키기 쉽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제일 마지막 단계 헤어케어 제품으로는 요거를 써줍니다. 오늘로써 탈색한 지가 딱 일주일이 됐는데 두피도 너무 건강하고 모발도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탈색모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루틴과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댓글을 볼 때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저처럼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크리에이터의 그 구독자라고 제가 애교살 제품을 최근에 한번 바꿔봤거든요. 테스트 해볼 겸 바꿔보고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 댓글에 애교살 어떻게 표현했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진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애교살에 썼던 제품들이 이 두 가지 제품이거든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펜슬 라이너 했을 때 거의 구간이 명관인 수준으로 너무 유명한데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 컬러였거든요. 먼저 저의 애교살을 밝혀준 크리미 아이보리라는 컬러입니다.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고 아이보리 컬러 자체도 너무 화이티시하지 않고 적당히 애교살의 존재를 밝혀주는 뉴트럴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그리고 이 라이너의 굵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정밀하게 애교살만 터치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바르고 난 뒤에 픽스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밀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도 전혀 벗겨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평소 사용하시는 애교살 섀도우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러는 바닐라 베이지예요.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쁘게 뽑혔어요. 붉은기 쏙 빠진 밀키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바닐라 베이지 컬러는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 때 그리고 삼각존 채워줄 때 저는 아이라이너를 잘 안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연장시켜주는 뒤트임 그림자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클리오 샤프소 심플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애교살 라이너 제품들의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이 보완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뻑뻑한 발림성이라든지 혹은 금방 날아가는 지속력을 다 잡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는 요즘 저의 아이메이크업 고정템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물티슈로 지금 이렇게 뻑뻑 지우고 있는데도 잘 안 지워져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많이 궁금해 주셨던 플라스킨 최초 마켓 이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되게 찔끔찔끔 스포를 했더니 저처럼 성질 급하신 분들은 자기 벌써 풀세트 구매했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안 된다 지금 플라스킨 네이버 스토어 혜택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거든요. 간단하게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1월 29일에 마켓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셨다가 1월 29일에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게
저도 지금 단백질 에센스 두통제 거의 다 비워가가지고 최근에 플라스킨 네이버 스토어에서 20% 할인받고 또 새 거 하나 구매했거든요. 플라스킨 단백질 에센스가 80ml라서 양도 되게 많은데 지금 20% 할인이 들어가서 2만원대거든요. 용량 대비 가격이 진짜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혜택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플라스킨 제품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쫙 정리해가지고 플라스킨 BM분께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들 답변 잘 정리해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정보 좀 알려달라고 했던 제품들을 여러분들께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 안녕.